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 열의 시포. 그 부처님은 열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더 많은 을 이름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 열 가지 이름을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의 시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위스에서 매달 불교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정신분석학을, 그, 같이 토론 하던 칼융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서양 사람들로서 불교를 안 믿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양 사람들로서 불교를 안 믿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세계 최고의 정신분석학 그 학자인데,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는 2600년 전에 이미 본인이 연구하던 사실들을 전부 다, 그 이미, 전부 다 갖추고 있고, 써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동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소중한 그 보물들을 전부 다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런 의미로 동양인으로서 불교를 안 믿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우리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는 팔상성도, 그래, 팔상성도. 여덟 가지 그 모습 모습으로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일대기를 그 표현을 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도솔천에서 오셨기 때문에 도솔 내의상 도솔천에서 오셨던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녹야 그 롬비니에서 태어난 그, 비람 강생사 쪽에서 여덟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돼, 그, 이론 부처님을 우리가 화신으로, 화신으로 오신 분인데, 물론 열애 10호에도 이제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조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가 열애. 이게 이제 산스크리 또는 타타가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드라마부터에도 타타 가타 타타 가타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 요렇게 돼요. 그 다음 열의 응공. 응공. 정변지 이렇게 쭉열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수행할 때는 그 열의 0포를 부처님의 이름 열 가지를 그 외우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연불 그렇게 해서 연불, 연불. 물론 그때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어돼 있는데 산스크리트로 어 되면 타타가 다 이렇게 오신 분 또는 이렇게 가신 분또 은공은 아라한 뭐 이렇게 쭉돼 있는데 우리가 익숙해진 게 대승불교권이고 중국에 오면서 중국에 오면서. 여자는 어떤 의미가 있다, 레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분석이 돼요. 분석이 돼서 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산스크리트로 이런 해석을 했던 자료들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요. 않고 이제 중국에서 오면서 저 여자는 뭘 의미하고 레자는 어떤 의미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위대한 덕. 그러니까 그 인도, 오늘날 인도, 네팔이 모사르니까 그때도 모사는 촌뿐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던 시대를 인류의 정신 세계에서는 축의 시대 그렇게 축의 시대 모든 중심이 됐던 시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 석가세존이 태어났던 카투만두는 카투만두는 그 인류 역사상 그 당시에 최고 번성했던 나라였어요 오늘날 뉴욕 맨하탄하고 똑같다고 그랬지그 다음에 모든 물질문명 정신문명의 종합이 여기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부터 첫 번째 보면은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그 돌을 닦다 산속에서 히말라산 속에서 돌을 히말라 닦다가 그분이 오실 때가 됐다 이제 그, 그걸 계속 감지해 가면서 나중에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카펠라 바스트에 오셔, 탄생하셨다. 이렇게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영혼. 위대한 영혼. 위대한 영혼이 오신다. 그 다음에 우주의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가 오신다. 그 당시, 그, 인도 당시에 최고의 그 선인이었던 도사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똑같이 이름을 그, 시다르타 할때그 아시타 선인은 붓다, 그서 붓다, 붓다라고 하는 위대한 용은 우주의 아버지가 카펠라 바스트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열애라고 하는 부분은 어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그 오셨다, 오셨다가 레 이제 이렇게 오셨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오셨냐면, 한자로 표현하면, 승, 여실지도, 그러네. 요건 타고 오셨다, 그런 때요 여실지도.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진실한 도, 도의 진리로부터, 어, 진리를 타고,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레. 네.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오신 분이다. 진리의 도로부터, 진리의 도로부터, 그,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지구상에 많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 법처럼 완벽하게 도에, 그, 맞는 경우가 없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우주 어느 곳에서도, 그, 사생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전부 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을 위해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단으로 생,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법에서만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평등하다. 그 짐승이라고 그래서 물론 의식 수준에서 열등한 부분은 있지만, 열등한 부분 있지만 생명 자체는 전부 다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 사바세계는 업을 안 짓고 살 수가 없지만 가능함 최대한 줄여서, 줄여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왔단 말이에요. 그 저는 이제 불자들에게 또그 생명을 도와주는 것을 방생 그러는데 방생을 하도록 많이 그 권유를 하는데 방생하고 환경 보호하고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사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지. 요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만을 위해서 온게 아니라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 전부 다를 위하다 보니까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이 사자는 거지. 근데 같이 못 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같이 살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세상이 좋아지게 되겠죠. 모든 부분을 수단으로 서양의 철학자도 그 인간을 대하는데 목적으로 대야지 수단으로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그, 죽기를 싫어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그, 여실 지도, 여실 지도. 올바른 길, 최상의 길, 가장 올바른 길로부터 오신 그런 분을 우리가 열애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이름은 정말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부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지 똑같은 성인이라고 해도 어느 국간적인 법이 아니라 이거는 가장 넓은 어디에다 적용해도 다 된다는 것이지 네. 이런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나 그나 거 똑같지 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법신 그렇게 한 법신. 이 법신이라고 한건 진리의 몸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몸인데, 그, 우리가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그런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을까? 물어보면은, 그, 이 법신에서 오신 거예요. 법신에서. 그 다음에 이제 12월 8일날 성도제일, 부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신 거냐면, 응화신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화신이. 응화신을 이루어갖고, 모든 중생들에게 전부 다가갈 수 있는 진리에서 오셔 가지고 그 교화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갖춰 가지고 이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가르쳐 주고 이루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거는 오고 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셨다 라고 할 때는 응화신이 오신 거예요. 렇게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다고 이몸 와야 부인의 태를 통해서 오셨잖아, 그지? 네. 응화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는 법신이고 그 레는 응화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오셨냐? 뭐 하러 오셨냐? 그 우주 자체에 그요 법신의 세계에는 그 지혜와 자비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전부 그 대립과 경쟁, 살상과 그 전쟁, 이런 걸로만 전부 다 살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바꿔라.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우주의 법칙은 지혜와 자비의 법칙이다. 이걸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뜻이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 전부 다 대립의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립의 단계로 보는 것을 우리가 삼독 그렇게 표현하지 삼독 세 가지 독 탐심과 분노와 그. 어리석음이 작용할 때는 모든 부분들을 대립 관계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그 옛날에는 시험 볼때그 요즘은 시험 볼때 일초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서 찍어갖고 그, 그 사람 자격을 박탈화 시키더만요. 진짜 무서운 세계가 된 거예요. 진짜 무서운 세계가 된 거예요. 그, 지금은,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확실하게 밟고서, <laughs> 밟고서 지나가지. 일으켜주고 가야 그 사회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 정신세계에서 아주 피폐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눈한번 감았다 뜨면은 백년 지나가는데 그 세월, 세월에서 뭐가 그렇게 막그 대단하다고 그다다 짓밟고 나만 살자고 근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이 된 거예요 지옥이 우리 어렸을 때는 요즘 같은 겨울에 이제 그 조금 날씨가 따뜻해져 가면은 들판에 가면은 지난해그 심었다가 안 뽑았던 당근이나 이런 것도 가서 캐 먹고 주워 먹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형제간에 코 안쪽도 나눠 먹고 살자 이렇게 네. 이런 우애 같은 게 강조가 됐는데 지금은 형제간에는 무조건 원수예요. <laughs> 형제는 그죠? 네. 이게 어느 때 원수가 되냐면 재물 앞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음, 재물 앞에서 그래서. 그 우리나라 보니까 뭐 재벌그룹의 몇 퍼센트는 3분의 인가하는 전부 다 형제 간에 다 쌈, 유산 갖고 쌈 붙었더만요. 네. 이때 이 재물 앞에서는 형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겁재 그렇게 표현해요. 겁제. 내 재물을 겁탈해가는 왼수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없을 때는 콩한 쪽도 나눠 먹고 알뜰살뜰에 사는데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잘못되게 되면 처음부터 왼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탐독, 삼독심에 의해 가지고 요렇게 되니까, 이 안타까운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우리 불자들이 의식 수준을 높여서, 그 대립 관계가 아니다. 대립 관계가 아니다. 서로 전부 다 도와주는 관계일 뿐이지, 대립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건데도, 전부 대립으로 몰고 가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약해져 갈 때가 되면은, 부분이 약해져 갈때 되면은, 어느 시대고 선동 정치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동 정치가들이. 아. 그래서 중우정치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 그냥 전부 어리석게 전부 다 몰고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회는 그 피폐할 수밖에 없지 중우정치 어리석을 우차서 갖고 대중이 어리석은 대중들로 해가지고 선동해가면서 그 사회를 파괴해 나가는 거 파괴해 나가는 거 안타까운 부분들이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실지도 가장 참대 참다운 도가 뭐냐? 그 상생의 그 길인데 이 상생보다는 전부 다그 대립관계로 맺어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전부다 누가 다를 해치지 그러니까 CCTV를 곳곳마다 다 다뤄야 되잖아요. 네. 다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곳에서 바짝 긴장하고 살려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네. 그렇게 서로 다 그, 먹고 사는 것은 대한민국보다 더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 하여간 뭐, 원숭이가 먹고 뱉은 커피든가 아니면 뭐, 고양이가 먹고 뱉은 커피든가 대한민국에 수입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지? 아니, 하여튼 별이 별걸다 갖다가 몸에 좋다면 다 먹고 하는데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천상락을 누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삼독에 쩌들어 있으니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이래 되는 경우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가 부처님은 그런 부분에서 갈등 구조가 아니라 상생의 구조, 화부의 구조로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응화신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열의, 응공, 정변지 이렇게 쭉 시포가 들어가는데 진정한 도의 그 길, 그인륜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와 그 생명을 갖고 사는 그 환경,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것을 그 기세간 그렇게 표현했는데 환경을 중생세관과 기세간인데 이런 환경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사냐 그래서 불교 부처님께서는 이제 소욕지족을 주장을 하셨지. 가능하면 요 탐욕은 그 줄이는 게 좋다. 그 탐욕을 줄이라고 하니까 그요그 그 의욕을 줄이면 안 돼요, 그지? 네. 이 욕심을 줄이라고 한 것이지 그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잘 살아 되겠다는 의욕을 줄이고서 어 이게 불교다 이렇게 끼 버리면은 아주 심각한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바로 열에 진실한 도로부터 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은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은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공이라고 하는 공양을 그 받을 만하신 분 원래 부처님은 부처님은 그 식사를 안 하시고 사는 게 원칙인데, 왜 그러냐면, 그 천상 천상을 가게 되면, 은이 천상에서부터는 식사, 그 음식으로 된 식사를 안 하신다. 그러지, 여러분들, 제사 지내면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니까 밥이 푹다다 드셔갖고, 음식이 통통 볕대 대안 돼요. 안 돼, 그 그대 그대로 있어, 그죠. 그러니까, 신의 세계는 그 물질적인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향, 향으로, 그, 된다는 말. 근데 천상세계 높이 올라갈수록 음식에 대한 개념이 다 없어지는데, 부처님은 3개의 대도사시고, 3개를, 그,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 욕심의 세계. 욕심에도, 예, 욕계. 그 다음에, 그, 욕심은 얇아지고, 정신 순수 이성이 남는 세계, 색계. 그다음에 이제 무색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처님은 이 천상을 전부 다 뛰어넘은 분이기 때문에 원래 그 화식 음식으로 만드는 그 음식은 안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금강경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바우를 들고 그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밥을 빌어다가 드시고 하더라. 그거는 왜 그러셨냐면 중생들의 복전 중생들 못 사는 중생들을 그복 받게 하려고 그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밥을 얻으그 빌러 가신 것이지 이 천상의 신들이 음식을 안 먹는 것과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음식 같은 건안 드셔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중생들의 복을 지켜하기 위해서. 복을 지켜지켜하기 위해서 복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음식을 빌려가시고 드시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건간나 그래도 천상과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 사람뿐만 아니라 천공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고승들이 그 고승들이 천공 그 천상께서 내려주는 그 음식을 그 두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상, 그 원효대사하고 윤필거사하고, 윤필거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수행을 잘 하셔가지고 40대가 되면은 그 천녀가 와서 공양을 딱 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이제 간만에 원효대사가 오셨으니까 대접을 하려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음. 이제 공양시간이 훨씬 지나가서 원효대사가 그 가니까 그때 사이 이제 천녀가 헐레벌떡 그 공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조금 이왕에올라면 원효대사 계실 때좀 공양 좀 멋지게 하게 그 가지고 오지. 이제 왔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오라고 제 시간 맞춰 갖고 오기는 왔는데요. 원효대사를 그 호위하고 있는 신장님들이 다 가로막아 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러니못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인천의 공양을 그 그러니까 여기 동네 이름 인천 말고 거기 인천 말고 이건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그 어, 받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 요런 뜻이에요. 그죠, 응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응할 수 있다. 그 이제 마땅히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되는 거죠. 요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도를 도를 닦지 않고, 그 시주들의 공양을 받으면 물한 방울도 그 소화를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무런 그 그냥 임시. 그 신도들 돈 모아가지고 전부 그 호의 호식하고 살면 그게 좋은 건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거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워낙 복덕과 지혜가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산속에다가도 부처님 사하나 모셔놓고 살면 신도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공양 올리고 하지. 네. 그 설악산에 가면은 그 봉정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많이 올 때는 5천 명까지 와가지고 앉을 팀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그 저쪽 밑에 길까지 다 앉아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먹고 가도 1년에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헬리콥터로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 모신 곳은 어디든지 그렇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가 그 완벽하게 갖춰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은 이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그, 전혀 써먹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불자들이 전부, 전부, 전부는 그렇지 않은데, 그, 다비우리야도리야 부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된디야,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그, 전부 다, 그, 짓불도 개불도 없으면서,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부처님 전에서 달라고 하자니,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고, 안 달라고 하자니 답답하고, 그러니까 타종교로 가버리지. 타종교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지혜와 복덕이 우주에서 최고 많은 분인데 그거를 복덕을 닦는 데 삼아승기겁이라고 하는 꼬랜세월을 닦고 또 상호를 닦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닦는데 배꼽을 닦았다고 그래가지고 삼아승기겁과 배꼽을 닦아서 다 갖춘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쓸 수가 있죠. 그 얼마 전에 대전에 어느 그 요양병원 이사장 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스님, 스님, 왜요? 그랬더니 그 며칠 전에 그 본인이 그 본인의 집무실에, 집무실에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풍수 학회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적을 누가 썼냐 하고 이제. 이런 글이었는데, 이 글인데, 이걸 누가 썼냐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여튼 테레비전 그 신행정 나오는 그 스님이 썼는데요. 그랬더니, 그 엘로드라고 하는 거 있지요. 그쇠그 탐침봉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싹들고서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엘자로 됐다 해서 엘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엘자로 된 막대기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요걸로 갖다 대고. 어저 글에 엄청난 기가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제 그분이 30년 동안 그 엘로드를 가지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파장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수맥파도 그 이제 사는 집에 가서 작은 아드님 방에 가서 딱 보던 여기는 수맥이 많이 흐른다고 그런데 그 앞에 책상에다가 또글을놨는데 보라고 쫙 하니까 책상하고 의자까지 완전 수맥파가 다그 차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서박사 그런 얘기 하지마 나 이제 3만장 써서 이제 졸업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어 자꾸 옆구리 찔리지마 그랬더니 아니 스님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야야 3만장 썼으면 됐지 그 3만장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만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기라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 수맥이든 걔든 전혀 몰라 다만 그 불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더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을 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럼 내가 또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데 저는 기라는 거에 대해서도 모르고 수맥이라는게 대해서 모르고 딱 아는 게 있다면 이런 좋은 뜻이 있다면 좋은 생각을 가지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거다. 그렇게 되면 그 긍정적인 모든 게 일체 유심조니까 세상,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만먹게 달려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안될 일이 왜 있겠냐. 네. 그, 그 생각을 통해서 우주를 밝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가 어떻게 됐든 안 됐든 난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 내 그래서 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그또뭐 수맥이 차단되더란 얘기를 몇번 들어본 사실은 있지만 전 나는 그쪽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그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요 부분들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그 만장 정도 쓰니까 이게 복사한 거지요라고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복사한 거지. 왜 그랬더니 똑같으니까요. 복사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대전에 어느 법부가 그 이걸 표구하려고해갖고 주인집하고 그 싸웠다는 거예요. 그 회사 왔는데 그랬더니 이거 복상을 뭐 하러 표구하려고 하냐고. 뭐 복상가 아닌데 그랬더니 이게 무슨 복상가가 아니냐고. 자세히 보니까 아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 그냥 또 괜히 좋은 글써 갖고 싸움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다르게 약간씩 다르게, 이제 뭐가 달라도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해 놔야 괜히 불필요한 싸움 안 일어나게. 이제 어느 분은 요거 이제 비닐봉지 그 벗겨가지고 해보니까, 아, 그 먹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요거는 그냥 쓴 거구나. 이렇게 이제 또 구분도 한다그 근데 그만장 정도 쓰니까 복사하는 수준이 되더만요. 이제 지금은 이제 삼만 장 정도 쓰니까 그냥 그 의도적으로 조금씩 뭐가 달라도 다르게 이제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쓰는데 하이간 그래서 글에, 그래서도 그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힘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쓰면서 뭐 기가 넘쳐가지고 수맥 차단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기도를 한게 아니고 이 글을 받는 불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잘 되기를. 이제 기도해 가면서 정말 잘 되라, 정말 잘 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그 마음들이 불보살님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 이제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응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왜그 부처님은 공양을 받냐 그랬더니 일단 복덕과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삼독이라고 하는 그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가 있는데 요런 번뇌들 번뇌를 전부 다 소멸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하셨네요. 이제 그 이제 그늘 번뇌라고 하는 말이 우리 불교에서는 참 많이 쓰는데 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음 일단 종류가 그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근본 번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근본 번뇌가 아니라 그 따라서 일어나는 수번뇌 그래가지고 그 근본번뇌 수번뇌가 있어요. 이 근본번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어좀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일어나는 번뇌가 있고 그를 사혹 이렇게 표현하는 거 사혹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똑같은 생각인데 견해가 생각이. 그 견해가 잘못돼 갖고 발생하는 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거꾸로 해서 견사 혹, 이렇게 하는 견사 혹, 견사 혹.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요, 그, 이것도 다섯 가지가 있고, 요것도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섯 가지 두꺼운 오둔사, 요렇게 두꺼운 그 번뇌. 요것은 그 조금 가벼운 번뇌. 이렇게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끊기가 힘드냐면 요게 사옥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사옥이에요, 사옥에. 그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 들어가 있는 건 생각, 사자, 사옥이고 여기에 이제 인자가 들어가면 은자가 되는 거, 그러지? 요렇게 이제 한자가 조금씩 다른데 요 사옥이라고 하는 건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탐내고 탐욕, 분노, 분노, 어리석음, 그그 다음에 교만, 의심, 요거를 우리가 사혹, 요거는 끊 끊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끊어지지 않는다. 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애당초 끊을 필요는 없고 적절하게 적절히 활용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침몰되면 인생 빵 되니까 여기에도 어느 곳에든 눈이 멀으면 큰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눈이 멀어야지. 완전 눈 멀으면 큰일 나는 거, 그거는 인생 파멸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탐욕도 적절하게 부리고, 분노도 적절하게 해야지, 그냥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견사옥 중에서 사옥, 이렇게 표현 사옥. 생각. 요거, 요건 제일 끊기 어렵다는, 어리다 아, 이건 그 끊기 어려우니까 그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길을 <laughs> 필요까지는 없고, 적절하게 잘그 활용을 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게 보약이 될수 있는 거예요 보약이. 네. 음. 그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다섯 가지 또 견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그 그래서 이제 그이 근본 원뇌가 여섯 가지가 원래 여섯 가지인데 그 여기는 이제 견해가 잘못됐다 그런 견해가 견해가. 아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게 이제 아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가 신견, 그래갖고 몸신 자 신견 써요. 몸이 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나다. 그런데 이 생각에 빠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몸이 나라고 하니까 이제 막 요즘에 다 인터넷 보면 짜증나는 게 뭐가 짜증나냐면 뭐 신의 비율이네, 뭐네, 무슨 얼굴 갖다가 그냥 견적 엄청 실이 들여가지고 다듬어 놨는데 무슨 그 신의 미모가 무슨 신이 그렇게 생겼나 그지? 그 다음에 몸매가 잘 빠졌다 무슨 신의 몸매다 신의 몸매가 무슨 그 이렇게 아주 그래가지고 겨울에 얼어 죽으라고 다 벗겨갖고 사진 찍어갖고 나와요. 그지? 뭐 추위도 이긴 무슨, 뭐, 뭐, 무슨 몸매 해가면서 아나참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신견이라고 하는 데 미쳐도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나라는 거고, 그게 그, 그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하게 되면 요건 아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미모를 일때 되면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미모를 일 때. 근데 안 늙어가고 싶으니까 여기저기 다 보톡스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하는데 나중에 흉물 대장 흉물. 네. 그나마 그것도 성공적으로 잘그 했으면 되는데 실패해갖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자 사람도 얼마나 많해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몸이 무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네. 물론 그 성형을 해서 자신감 갖고 더 활기차게 사는 것 자체 나쁜 건 아닌데 이 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나라는 생각, 내 거라는 생각 갖게 되면 이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이 신견이라고 하는 생각. 몸이 나라는 생각, 몸이 내 거라는 생각. 요 생각 가지니까 몸에 좋다면 살아있는 곰 배에다가 빨대 꽂아놓고 별짓다 하고, 별짓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잘 죽은 사람이 없더라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부처님께서는 남의 새끼 잡아먹고 네 몸, 니네 몸을 위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나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우리가 신견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변견. 요, 요거는 치우친 생각이 다 그런 거 변견. 하, 아, 내 몸뚱아리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거는 무조건 군뱅이가 됐든 지렁이가 됐든, 뭐, 그살았건 죽었건간에 무조건 영원히 살 거야 이게 우리가 그 상견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산다는 생각 요런치우친 생각들 해가지고 그 인간이 괴로움을 만들어 가는 거지 괴로움을.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견 그래갖고 사된 생각 사견 요것도 잘못된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그요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중에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악하게 살아야 잘, 잘 살대. 옆에 사람 보니까 독정인데 정말 잘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런데 그렇게 안 살기를 조금 이따 정말 잘했네. 이 생각이 들지.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때쯤 돼갖고 이걸 알, 그,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거 안 하기를 엄청 잘했네. 악한 사람, 독한 사람이 잘 살더라? 절대 아니다. 부처,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랬으면 독하게 살아라,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가르치셨겠지왜그 네. 등신지도 하더라도 약간 등신지스럽더라도 착하게 살아라고 하셨겠어요. 네. 음, 그래서 이게 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잘 살더라 이 사견. 그 다음에 이제 견치견인데, 어 내가 아는 게 이게 전부 다야. 무슨 소리야? 그 부처님 법은 부상심심 미무법이라서 천상계까지 다 뛰어넘는 법인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내가 하는 게 전부지. 네? 이런 걸 우리가 견추견 그러는 것. 아주 열등한 생각인데 그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지? 네. 나는 유치원 과정만 밟았지만 유치원 과정이 난 최고라고 생각해. 어, 그럼 그게 견추견이 되는 거지, 견추견. 네. 그래서 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개금추견이라고 하는 건데 개금추견인데 그, 요거는 이제 계율, 잘못된 계율, 잘못된 금지하는 사항 요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가면은 그 헐랑 벗고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개댕기는 수행자도 있고, 사람 몸은 뭐 멍멍 찌더대는 개 수행자도 있고, 어, 아, 그렇게 하면 천상계 간다. 오늘날 이거 똑같이 있어요. 폭탄가지 가서 네가 가서 저 사람들 가서 죽이면 너는 천상계 간다. 그건 잘못된 생각들로 가지고 가서 그 빵빵 터트려갖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견혹이라고 해요. 견혹, 견혹, 이 잘못된 거지. 네. 우리가 수행하라, 명심 견성하게 되면 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 과정에서 이 사혹, 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심만하고 요거를 우리가 끊었는데, 부처님은 이걸 처음부터 다 끊으신 분이다. 이걸 완전히 소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욕해도 그 대응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기다가 일침을 주셨지요. 야, 선물 가지고 와서 그 선물 안 받으면 어떡하니? 그냥 제가 가져가지요. 그럼 네가 여태까지 욕한 거 내가 하나도 안 받겠다. 선물로 네가 그냥 가져가라. 그렇게 취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 법무 중생들 그안 되지. 가장 맞짱 뜨는 게더 시원하지. 그냥 그 언제 그 기다리고 참겠어요. 그지? 우리는 안 돼. 근데 부처님은 이런 번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를 무명호까지 다 털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약신약방의 공성불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약신약방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방하건 똑같이 성부시켜주신다. 이런 성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가 아니라, 그래, 니가 선업을 지면 선업 짓는 범인에서는 끊임없이 넌 선업을 받아. 네. 음,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든, 그, 믿든, 안 믿든 간에 나는 너를 성불시켜주려고 해. 그냥 왔어. 왜? 이런 번뇌, 그, 무명까지 전부 다 소멸시켜가지고, 그, 오로지, 오로지 중생들을 성불로, 성불도로국락세계로 인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다. 어느 법우가 그 어느 법부의 따님 편지가 편지를 썼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 따님이 아빠 생신 때그쓴 거예요. 아빠, 저 지혜예요. 제가 아빠의 생신을 맞이하여 편지를 써 올립니다. 일단 생신 축하드려요.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지난 한해 동안 행복하게 보냈지요. 저는, 그,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아빠가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성격, 성적도 오르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구신의 아빠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다행이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빠가 제 아빠라서 좋고 행복해요. 요즘은 제가 귀찮게 굴어서 많이 귀찮고, 힘드셨지요 이제 좀 줄일 거예요. 이렇게 쭉 편지를 썼는데 너무 잘 썼더라고. 근데 요 우리 법부님이 1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 했던 일인데 본인이 바꾸고 나니까 가족 가족들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바뀌나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방송을 그 듣고 나도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게 이제 고민 고민하다 한달 만에 지장경을 딱 가지고 가니까 그 이제 그 부인하고 요 따님이 그 타종교를 믿었었나 봐요 지장경 갖다 딱 펴놓으니까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요 따님의 아빠가 아빠가 조금만 해볼 테니까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그 비난을 해도 좋다 그러면 그 부인과 따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겠다. 조금만 봐달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행,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분이 처음 기도할 때 이제 그 화물차 운전을 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났는데 갈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해보니까 한 이틀 만에 하루에 두각 반씩 피우던 담배가 끊어지더래네. 자동으로. 어, 되는구나. 17일인가 지나가니까 몸이 전혀 피곤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적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시장 바가지 가서 맛있게 해줄게. 대한민국 남, 남편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따님이 엊그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카페에다 올린 거예요. 카페에다가. 그래서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내 스스로 행복하고 남들에게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근데, 엊그제 어느 분이 성격이 바뀝니까? 묻더라고요. 성격 바뀌지. 그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뭘까? 그랬더니 성격, 성격 바꾸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지? 왜? 그랬더니, 내가 내거 바꾸는데 남의 거 바꾸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어 그지 남의 거 바꾸려면 힘드는데 내가 내거 바꾸는 거니까 쉬운 거야 제일 쉬운 거야 그것도 네가 세상 못 바꿔 근데 너 자신은 바꿀 수 있잖아 오 맞네요 맞네요 생각들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어려운 게아니야 어려운 게 그렇게 성격은 안 바뀐 데라고 하는 본인의 잘못된 생각 그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다. 니가 니꺼 네 바꾸는데 그게 어려울 턱이 없지.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의 응공. 열까지인데 한참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한참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래서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우주에서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인들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분은 열의 진리에서 오신 분, 또 진리에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당신은 음식을 안 먹고 살아도 되는데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그 화식을 그 공양 받으시는 분, 이런 분들을 쭉 이제 열 가지 그 병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가면서 부처님을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성불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이유들을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늘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는 거 A R S 060 8 0 0 7 0 0 0 요즘에는 많은 불자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스님 거볼 때는 꼭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베리 끝. 대일 거그 아주 잘 하시는 선제 선제. 선제 선제. 그잘 하시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이 법공양에 동참을 하는 것이니까 법공양이라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모든 공양 중에서 제일 큰 공양이 법공양이니까 ARS 한 통화 5,000원인데 5,000원 한 통화 누를 때마다 정말 그전 세계 의 불자들이 이 불교를 자연스럽게 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눌러 주시고 그동안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 반사형 통화시기를추원 올리고 그늘 재물도 풍족하고 건강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